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게임으로 굉장히 예, 유명한 채널이죠. 선택하라 최종화면.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두 달 전에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드셨더라고요. 유튜브 자체로 즐기는 그런 게임인데 굉장히 또 신박한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니까 요게 인트로 같았었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었네. 오, 야, 분위기 지린다. 어, 근데 딱히 뭐가 없긴 하네. 뭐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오. 와. 어, 뭐야? 어, 야, 이거 저 비에로 가면 쓰고 있는 게 약간 섬뜩하네. 요렇게 시작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비에로 가면 쓴 인물이군요. 이 게임 하는 건지 영화를 보는 건지 느낌 있다. 잘 만드셨네. 누군가 납치됐었네요. 오. 어머. 그 피에로 괴한에게 누군가 납치당했어요. 오케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묶였어. 테이프는 풀만 하지 않나? 좀 집중. 몰입할게요. 일단은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잠깐, 피에로 가면 썼나? 어? 아, 선택인가 보다. 얌전히 기절한 척한다. 지금이다, 도망친다. 물론 기다려요. 뛰어 뛰어. 오오오. 잠깐만, 다리도 묶인 거. 어, 다리는 안 묶였네 다행히. 오오오. 야, 이거 그러면 선택 잘못하면은 게임 오버 당하는 개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와. 어, 뭐야, 게임 오버야 설마? 오 마이 갓. 한 번 더 기절한 상태로 이제 그 피에로의 집에 갇힌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안 풀리는 손. 예. 네. 어우, 이제는 발까지 묶여가지고 그냥 움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 저 앞에 가위가, 가위로 일단은 잘라서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택. 오우, 가위, 뭐 책상, 칼, 몽둥이. 아, 일단은 가위일 것 같은데 칼이 있었나요? 아, 가위. 오케이, 오케이. 그 오른쪽에 가위 있었잖아. 그걸 잘라. 오우. 어, 안 돼! 안 돼! 오! 오! 칼. 아, 칼도 가지러 가다가 망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집어라, 집어. 나이스. 아, 오케이. 이번에 집는 데까지 성공! 아! 아, 다 빡센데요? 책상 모서리, 몽둥이를 이용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발. 아이고, 아이고, 또 잡아졌다. 뭔가 물건이 아닌가 봐. 물건은 집으려고 하면은 계속 들키거든요. 아, 아이씨. 아, 뚝배기 그대로 깨졌네. 자, 그럼 마지막 선택지. 책상 모서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은. 좋아.
이거면은 안 자빠지니까 들킬 염려는 없겠네요. 오! 근데 이거 모서리 뜯은 거 맞아? 제발 들키지 말아줘. 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게 머리카락 쪘나? 야 1인칭이라서 어휴 어떻게 나 갇혔어? 아 삐에로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아 들켰나? 들켰나? 뛰어 어디로 가지? 계단 위 계단 아래. 몰라 일단 계단 올라가. 오케이 일단 올라가. 아무튼 나 가봐. 일단 마켓 찾아온 것 같기도 한데. 아 출구가 여기 말고 딴 데도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문 찾아버려. 역시 이러면 안심이지.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와, 야, 나 보내줘. 보내줘! 오! 어떡해! 아니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에 숨어보자! 맞는 선택인가요? 안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번에는 아예 먼 곳으로 가봅시다. 살 수 있어. 안 들켰지? 안 들켰죠? 갔나? 와, 안 들켰어. 남은 답은 중간쯤이 정답이겠군요. 위에로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인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맞서 싸우는 걸 선택한겨? 가자! 뚝배기! 나이스! 거의 뭐 실사판 그랜이거든요 지금? 야 뛰어! 할머니 삐에로 기절한 사이에 도망쳐야 합니다. 아 여기 문 따고? 여기 잠길장 아니야? 아이 큰일났다. 열쇠가 없어 열쇠가. 어떡하지?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 아, 다른 길로 가자. 삐에로한테 가는 거 너무 위험해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지하가 답인가? 잠깐만, 지하는 왠지 완전 그냥 막혔을 것 같은데? 야, 어떡해. 아니 너무 껌껌해 여기. 설마 기적처럼 길을 발견하나요? 아 막힌 데구나. 샤워실로 들어갈게요. 와 여기 너무 넓은데. 오케이 문 잠그는 게 있으니까 조용히 여기 숨어있자.
이걸 안 들켜? 이걸? 이걸 사라? 네? 아 잠깐만 나 불안한데 까꿍 튀어나올 것 같은데 까꿍 가나요? 까꿍 일발 장전 하나요? 와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삐에로한테 그냥 바로 가봐야 되나? 아,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다. 에이, 삐에로한테 다시 가. 정면 돌파 갑니다. 이거 어차피 열쇠 못 얻으면 답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겠어, 응? 제발 그 쿨타임 기절 쿨타임 아직 남아있길 바래야죠. 어? 삐에로 아직 일어났어? 야 없어. 아 어떡해. 아 선택 잘못했나? 야 어떡하지? 살 수 있는 거? 아 있다 아직 기절했어. 열쇠만 가져가면 돼. 열쇠가 답이야. 움직이지 마. 됐다. 성공했어. 야 이건 못 참지. 이 자식 정체가 뭐냐? 너 이 자식 정체가 뭐야? 어! 역시 정해진 결말이었어. 궁금해하면 죽어야죠. 어.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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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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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가자. 야 밖에 나왔으면 끝이지 뭐. 살았다. 아 레전드였다. 어? 이렇게 탈출 성공인가? 그러면 어? 피 묻은 망치를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잘 만드셨네요 진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 최종화면 네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또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다음 작품 나오면 한번 또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